샤니. 안녕하세요, 미나리의 샤입니다. 네, 드림걸은 스테디 마이크를 사용한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블링블링 샤이니의 드림걸 포인트 안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스탠드 마이크 댄스의 세 장을 연 샤이니.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그들. 무드를 사로잡는 스탠드 마이크 안무. 저는 스탠드 마이크 할 때 저희는 마이크를 뺐다 뺐다 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게 잘 해야 돼요. 또 저희도 연습하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탠드 마이크를 평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분들은 전례를 마대자루로 연습을 해보시면 정말 재밌게 또 학교에서도 쉽게 직장에서도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따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꼭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쳤죠? 아유, 이제 다친다기보다 이제 스탠드가 다쳤죠. 아, 맞습니다. 벽 부러지고 이제 벽이랑 부딪혀서 이제 벽이 부서지고. 많이 아파했나요? 네, 많이 했죠. 네. 아, 가장 민감한 부위인 정강이를 수차례 공격당했죠. 맞습니다. 특히 주현 씨가 제가 제격을 많이 공격당했는데 이게 안 구부러지잖아요. 네. 스탠드 마이크가 상당히 많이 공격을 당했던 정현이 형은 양쪽 발목을 멤버들이 저를 집중 공격하여서 정말 강인하게 자라났습니다. 거의 연습을 수련으로 치면 지금 무에타이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치지 않게 힘내서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수업, 샤이니의 드림걸 본격적인 고렴구 춤 스타트. 신나는 거는 정말 신나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흥겨운 노래이기 때문에 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선생님 한번 보여주세요. 가만히 있지 못하던데요? 가만히 있지 못하네요. 노래가 너무 흥겹고 또 경쾌한 리듬의 곡이기 때문에 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저희가 이상형을 이제 찾는 그런 내용인데 처음에 후렴구에서 드림걸이 나올 때 여성분의 머리를 이렇게 쓰러지면 돼요. 아, 내가 여자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긴 머리를 이렇게 쓰듯이 드림걸 이렇게 탁 쳐주면서 아 섹시하네요. 저희가 같이 노래 불러주세요. 내 마음 할 거라는 바람 드림걸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드림걸.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다 못 추더라도 드림걸 부분을 쳐주신다면 완벽하게 소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머리카락 길이만큼 조절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얼마나 도착이 얼마나 나요? 저 요 정도인데 태민군 방금 요 정도까지. 아, 굉장히 긴 머리카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긴생 머리를 좋아하시네요. 샤이니의 드림걸 스텝 2. 흥겹고 경쾌한 리듬과 어우러진 멈출 수 없는 바이스텝이 포인트.